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라이브를 듣고 계시다가 혹시 송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 오픈 단톡방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예. 선생님이 강의를 공무원 면접 강의만 2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또 실제적으로 3월달부터 올해 3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거의 하루에 한 달에 한 20, 한 7, 8일, 30일 중에 사이 거의 강의를 했어요. 9급 강의 서울시까지 해서 쭉 이어졌죠. 국까지 9급 시작해서 서울시 9급까지 계속 이어졌죠.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사실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치아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계속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지방이 끝나고 약한달 정도, 한달채안 되게 약간의 공간 시간이 있었는데 시골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물리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7급 강의를 사실 망설였거든요. 사실. 하지만 또 선생님을 꼭 찾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단뭐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최선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스타일이 한번딱 뭔가 시작하겠다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책임감,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 있죠? 하나도 거의 쉬지 않고 책임감을 발휘해서 최선의 강의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한달 이상 한달 정도죠. 한달 정도. 예, 타이트하게. 물론 저희 중에서는 뭐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그 약속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또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 이제 무료 강의죠. 오늘은 무료 강의지만은 선생님 강의 홍보 이런 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의를 하죠.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외진 곳에서 사실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의를 듣고 준비하고 싶어도 실제로 수강료 부담 때문에 뭐 듣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도 신경 써서 만들었고 여러분이 자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면접 준비를 하고 나면 이 자료가 좋다는 걸 알아요. 이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보고 또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이 자료가 정말 면접 어떤 7급 방향을, 면접 준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초심자다 보니까 면접이 또 대부분 다 첫 면접이라 자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단순히 선생님이 이제 수업 진도를 좀 맞추려느니, 선생님이 한 4, 5시간을 강의할 건데 오늘 수업 진도를 꼭 맞춰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좀 자세히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프트 강의라는 게 개념이란 게 여러분들이 또 오프트 강을 듣고 아 스티마 선생님과 어떤 정규 수업을 함께 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뭐랄까 검증 차원도 되는 것이고 검증하는 시간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좀 강의를 하겠다 자세히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어차피 자세히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강의를 하다 보면 느낌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느낀 대로 판단해라.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좀 끝날 때까지 최선을 강의를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진도를 다못 끝내면 특히 상학년 과제 이런 거 프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상태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초심자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려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수시로 선생님 오픈 단톡방을 통해서 지금 있는 곳에서 풀어드릴 겁니다. 그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정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가져오세요. 이 교재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자, 좀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적어놨죠. 응시생에게 최종 합격이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1차 시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시험, 까지 왔죠. 이제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았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직 면접하고 지방직 면접은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직 7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가 거의 성적 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좀 많이 합격을 하죠. 사실 우수는 아주 극소수. 자료는 저기 뒤에 있어요. 우수는 아주 극소수. 매입은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면접은 절대 대충 어떤 면접 어떤 보지 않아요. 해년마다 직렬마다 좀 어떤 면접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면접은 상당히 그래서 강의 시간표 이런 걸 보면 국가적인 면접 시간표가 상당히 타이트하죠. 9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그만큼 면접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성적에 어떤 높건 낮건 최선을 다하는 것. 그죠? 한 달만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돼요. 한 달만. 한 달.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정들, 시간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달 모든 것을 다 쏟아라. 그래서 후회 없이.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면, 아, 됐구나. 이 정도 생각. 면접을 보고 나서 찝찝하다 그런 기분이 들면 절대 안 돼요. 이 정도면 됐구나.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면접이라는 결과라는 것은 결코 유행이라는 게 없어요. 비록 내가 커트라인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우수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떤 우수라는 유행을 바라는지는 절대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국가적 면접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개인의 삶은 다 포기하고 면접 공부에 올인하세요. 또 국가직 면접은 은근히 할 게 많아요.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도 은근히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집중하면서 선생님은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사례나 예시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례나 예시 같은 것을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메모하면서 좀 들으시면 나중에 또 복습할 때 또 어차피 이 강의는 또 인강으로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사례나 예시 같은 것을 보고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수업 듣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하시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22년째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현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나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오직 공무원 면접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면접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2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죠. 그렇죠? 공직사에서는 있잖아요. 일반 사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직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에요. 스펙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질의 과정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직 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은 면접관의 질문 리스트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면접평가라는 게 특이하게 공무원 면접은 있잖아요. 보세요. 자, 보통 한 조당 7급 같은 경우는 오전 뭐 오후 해가지고 총 7명 정도가 보통 되거든요. 한 조당. 그렇죠? 그러면은 특정 잘한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어떤 사람이 잘했다. 예, 기준을 정해놓고 이 사람보다 잘하면 우수를 주고 이 사람보다 못하면 미국 그게 아니에요. 각자 응시한 개개인의 평가예요. 면접관들이 사실 현직이 두 분이고 외부인이 한 분이 오시거든요. 뭐 대학 교수일 수도 있고 외부인이 오세요. 그리고 세 분이 면접관이 보는데 그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하고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가 성향들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 이 사람이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구나. 아, 이 사람은 성격이 상당히 적극적이구나. 네.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주장이 좀 셀 것 같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5분 정도만 치고받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간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잘 면접 경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대의활동 경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말도 잘 못해요.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했죠. 면접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여러분 개개인을 평가하겠죠. 면접관이 딱 5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 학생은 평소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네. 소극적인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은 뭔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내성적이고 약간 소극적이 하더라도 뭔가 면접관을 아니까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런 모습에 좋은 평가를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 그래서 꼭 면접이라는 것은 아, 저 사람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잘할 거야. 스터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터디를 뭐 선생님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면접은 어차피 개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강력 추천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스터디 같은 거 하다 보면 왠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죠? 그 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면접이라는 것은 약간 운도 사실 필요해요. 운도. 왜? AI 면접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보다 보니까 또 면접이 어떤 평가라는 것은 면접관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거든요. 면접관이 다 권한을 가죠. 좋은 면접관을 만나는 것도 사실 약간의 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에 따라서 또 사실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하지만 최대한 어떤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철저하게 객관성 있게 어떤 공정하게 면접을 치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국가직 면접이 어떠니 지방직 면접에 비해서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는 알아요. 그죠? 충분한 또 면접관들 연습 공부를 하면 돼요. 딱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있잖아요. 창살 없는 곳에서 있죠. 공간에서 다 시뮬레이션 다 하고 그죠? 면접 질문 리스트 다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할 거다 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떠니 다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면접을 공정하고 어떤 객관성 있게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면접에서 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개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어떠니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면접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가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점을 알아라. 그죠? 그리고 면접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기시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왔죠. 수험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출이란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면접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면접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기출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면접이라는 것은 절대 기출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3학년 과제라든가 개인 발표 주제 같은 것이 단 한 문제도 있잖아요. 단 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보세요. 인사혁신처에서 예를 들면 면접 담당 준거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쪽에서 사실 발령이 날 수도 있겠죠. 그쪽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거에 출제됐던 내용을 또 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죠. 또 그 공무원은 말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민감하죠. 말 나오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이 개인 발표 같은 경우는 해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황령이라는 것은 제일 여러분들이 현직들도 사실 어려워합니다. 현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죠. 그것도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떠니 규정이 없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 약간 딜레마 상황이 있는 현직도 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특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주제 모든 상황령이 과제가 됐건 개인 발표 주제가 됐건 똑같은 주제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에 따라서 개선 방안이라는 게 면접관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뭡니까? 개선 방안, 해결 방안이죠. 그런데 개선 방안이라는 게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어떤 개선 방안이 정책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출제되지도 않는 기출 문제로 보고 그걸 가지고 돈 주고 사서 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다 뻔한 이야기를 하고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고 틀려박힌 답변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답변들이. 그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어떻게 했냐. 뭔가를 검증을 해야 돼. 얘들이 답변들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질문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 너희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답변에 대한 준비한 어떤 내용의 답변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개인 발표 같은 경우는 창의성 있는 대안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나의 생각이 안 나오면 바로 질문 리스트에서도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경험용 과제조차도, 특별한 노력한 것이 안 보여.
그러면 바로 질문 리스트에서 들어갑니다. 상황형 과제는 더할 나위 없어요. 왜? 상황형 과제 같은 것도 기출문제 나오지도 않는 것만 얘들이 외우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응시생들이 본 그거 면접 후기라든가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면접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실제 면접관들이 2020년도에 면접관들이 이런 말 했죠. 얘들이 다 비슷한 답을 받더라. 예? 그래서 그때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면접이라는 것은 어떠니 개성을 드러내는 것 이거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를 들면 준비를 하시면 돼요.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는 팩트는 전달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예. 내가 서초 뒤에 이런 말을 했죠. 면접 결과라는 것은 해년마다 직렬마다 특히 고아직 같은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겠죠. 그렇죠. 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19년도 결과는 또 달랐어요. 국가직 7급 면접에서. 국가직 7급 면접 사례만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면접 결과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평이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죠? 우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직렬 구분 없이. 그런데 2020년도에 한 가지 어떠니 큰 어떤 이슈가 터졌죠. 2020년도 아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있잖아요. 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하고 일부,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일부 학원이 알바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작업질한 거라 하게 되죠. 이런 진실을 말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내가 미흡 조작을 한다 또 이렇게 작업질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질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싫어할지 알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2020년도에 일반행정직 사례가 들어볼게요. 그때도 1.2배수 정도 뽑았을 겁니다. 그래도 일반행정직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필기컷이 최종컷이다 그랬어요. 필기컷이 최종컷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1배수 안에 든 고득점 미흡자가 우수수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45명에서 50명가량이 1배수 안에서 예를 들면 미흡이 나와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 이후에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없이 노력해서 공부했던 사람들 성적을 0.2% 받고 미흡받고 떨어지고 심지어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 예, 일반 행정직이 미흡 할당제였다 이런 소문까지 돌아서 할당제가 없어요. 그죠?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냐면 그 해에 2020년도에 국가직 9급이 있었죠. 국가직 9급을 봤는데 실제로 미달났어요. 미달 사태. 그래서 예, 추가 시험까지 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달인데 면접관들이 9급 면접을 보는데 국가직 9급을 강하게 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 자체가 전체로 평이했죠. 그래서 대다수 어떤 일부 직렬만 제외하고 대다수 모든 시험생들이 합격을 했죠. 거의 미흡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국이었고 면접 시간도 줄어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일이 발생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 그래서 어떤 요런 머리가 있었냐. 국가직 7급도 그 해, 야, 국가직 9급이 대부분 다 미흡도 거의 없이,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담당 어떤 인사 담당 주무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인원이 부족한데, 그잖아.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굳이 미흡을 줘서 떨쳐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 그런데, 예, 일부 학원에서 요런 머리를 시작하기 쉽죠. 예. 특정학원에서 여론몰이를 했죠. 9급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7급도 다 보통으로 수렴할 것이다. 성적 좋은 사람이 다 합격할 것이다. 그래놓고 3개월 전부터 강의 개설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아, 걔들이 다 학생들은 순진하니까. 착하니까.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학생들처럼, 수험생들처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때가 안 묻었죠.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어떤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도에 7급 일반 행정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걸리면서 보통만 맞아도 다 합격한 거죠. 최종 합격을 한 거죠. 그렇죠. 성적이 좋은 사람 왜? 미흡이 45명 50여 명 가까이가 나왔으니까 그 미흡이 특정 학원에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이것이 팩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소수 진열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률이 적었어요. 유독 물론 과거에는 없었던 사례였어요. 이처럼 면접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공무원 면접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위도 이야기했죠. 면접이라는 것은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작년 2020년대에 컷으로 필기학교 한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후회 없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컷으로 보통만 맞아도 다 최종합격 해버렸죠. 그런 운이 있었던 거예요. 운이 있잖아요. 성적이 좋아서 아니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여론분에 속아서 아니라는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준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 선생님이 그 시절에 몸이 그때 많이 아파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한 달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필기 합격자 발표 나면 대부분 선생님 수강생들은 대부분 커트라인 학생들, 필기 컷 학생들이 거의 60-70%가 다 필기 컷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때 약 150여 명 정도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90% 가까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운이에요. 선생님이 강의를 잘해서 대신 선생님은 간절하겠어요. 절대 우리 대충 하지 말자. 거의 한 달 동안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죠. 같이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결과는 물론 아까 이야기했죠. 2021년도 또 결과는 평양 결과가 나왔다겠죠. 그렇죠? 하지만 또 2022년도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예. 면접의 결과는 미리 예측하지 말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이라겠죠? 이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 지금 이거,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축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면접시험 평정표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면접시험 평정표.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평정 요소가 있어요. 가나, 다라마. 그렇죠?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고란이 있죠? 비고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위원 유의사항이라 해가지고 웃음이요, 보통, 이런 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성적에 상관없이 있잖아요. 웃음이 무조건 최종 합격입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성적에 상관없이 미흡이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기본적으로. 탈락이다. 이 의사, 이걸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인사혁신처에서는 면접 결과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절대. 먼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비공개다. 일부 학원이라든가 개인들은 통계는 가공된 것이죠. 광고형이죠. 절대 이런 걸 실리에서는 선생님이 과거에 수강생 예를 들면 합격생 있죠. 90% 이상의 수업들 다 수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이런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잖아요. 허트가 한 명 한 명을 성적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절대 알 수 없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면 응시생 개개인의 정확한 점수도 알아야 되고 최종 합격 것이 정확하게 몇 점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명단도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과 예측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우수고 보통이다 미비다 다 그것은 가공된 것이든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가직 면접 평가 방법이죠. 자, 공고문이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공고문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공직 가치 평가다. 이게 명백히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공직 가치 평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건 결국 뭐더라? 예. 공직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적인 요소가 9급에서는 5문 발표가 들어가는 것이고 7급에서는 개인 발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적인 측면이다.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다 과거에는 면접 방식도 해년마다 바뀌었었어요. 과거에는 7, 9급 상관없이 경험용 과제만 3개가 나왔어요. 경험용 과제가. 그죠? 그러다가 경험용 과제가 2개 나오고 상황용 과제가 들어갔고 그러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그때 또 개인 발표가 들어갔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애들도 충분히 열심히 안 해. 우리도 다시 면접 준비 방식을 바꿔 공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해가지고 집단 토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론을 실시하지 않을 뿐이에요. 결국은 면접 방식일 뿐이에요. 개인 발표가 됐던 3학년 과제가 됐던 경험용 과제가 됐건 물론 집단 토론이 됐건 집단 토론은 분명히 올해는 실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면접 평가 왜 공고문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공직가치, 여러분들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공직가치 평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5분 발표에 뭐가 나옵니까? 아예 공직가치 주제가 주어져요. 참고 사례 주고 이 사례를 보고 대표적인 공직가치를 유추하고
이에 대한 어떤 실천 방안에서 말해봐라. 국가적 그거는 그렇게 나와요. 5분 발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7급이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죠. 아무래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어떤 보완하고 이런 쪽에 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개인 발표라는 걸 주는 것이. 이제 자, 그 점을 먼저 알아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수라는 것은 3명 중에 2명 이상이 모두죠. 면접관은 세 분이라겠죠. 면접관 한 분 A, B, C. 그럼 A, B가 됐건 B, C가 됐건 A, C가 됐건 이 세 분 중에 과반수니까. 예, 과반수니까 두 분이 모든 평점, 다섯 가지 아까 우리 평점 요소 봤죠? 거기다 상을 주면 다 무조건 우수예요. 무조건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월 우수 받기가 쉽냐 어렵냐? 당연히 어렵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예? 하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상중을 많이 줍니다. 상중을. 상이나 중.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면접을 봤는데 A라, A가 예를 들면 중, 세 개, 어떤 면접관, A 면접관이 중, 세 개 상을 주게 줬다. 그런데 B, C가, B 같은 경우는 올 상을 줬어. 그런데 C라는 면접관 같은 경우는 상이 네 개고, 예를 들면 중이 하나야. 아쉽잖아. 그잖아. 중 하나만 상으로 바뀌면 우수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면접관은 다시 한번 객관성, 공정성 검증이라고 해서 면접이 끝나고 자기들이 작성한 어떤 여러분들이 함께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고 나면 면접관들이 막 뭔가를 적습니다. 뭔가를 적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월상준 사람 의견을 제시하겠죠. 예. 네. 아, 이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 시 면접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우를, 아니, 그 중을 주었지만 저는 상을 지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 제가 그런 말을 강조한 것 같네요. 그래, 상 줍시다. 그래서 합의해서 또 우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다시 한번 합의를 한 거예요. 미흡 요소가 나왔어요. 미흡 요소가. 그러면 바로 미흡을 주진 않아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인생에 걸려있는데. 면접관들이 함부로 미입을 남발하지는 않겠죠. 그잖아요. 한 번도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상은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고, 미음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미음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면접관 과반수죠. 세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다섯 개 평가 요소, 다섯 개의 평가 요소가 있어요. 예. 거기서 다섯 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섯 개 항목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두 개씩. 예. 두 개씩. 그러니까 한 면접관이 두 명의 면접관이 AB가 됐건 BC가 됐건 AC가 됐건 두 명의 면접관이 항목에 상관없이 하가 두 개씩 있는 것이 있다.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렇죠?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A 면접관이 월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B 면접관이 예를 들면 중세계 중세 아니 그 상세계 하 두 개 했어. C 면접관도 상세계 하 두 개 했어. 어떻게 되겠어? 미흡 탈락이 되겠죠. 그렇죠?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예, 다섯 가지 평점 요소 속 두 가지 항목에 하를 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위험한 요소예요,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거냐면, 면접이 온 세 명 중에 두 명 이상이 다섯 개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항목이죠? 같은 평점 요소죠? 이게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앞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다시 넘겨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 다섯 가지 평점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보세요. A 면접관이 올 상을 다 줬어요. A 면접관이. 예. 그런데 B 면접관은 올 상을 주고 예를 들면 창의력, 마에 하를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하. C 면접관도 올 상을 줬어요. 4개. 그런데 마, 똑같은 항목이 하를 줬어요. 그러면 미흡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똑같은 항목. 한 가지 똑같은 항목. 면접관 똑같은 항목에 하가 면접관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를 줘버리면 이게 조금은 위험하겠죠. 그렇죠? 왜? 면접관 보는 눈은 시각이 어떤? 그래서 균형 잡힌 공직 가치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공직 가치관. 균형 잡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면접 질의 과정에서 가나, 다라, 마. 이 다섯 가지의 어떤 이런 면접까지 평가 방식이죠. 이런 마음들이, 이런 내용들이 면접 질의 과정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공직한 그런 인재상을 원한다고 그래요. 인사 혁신처에서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전부 상을 받으면 못해요. 똑같은 항목에 면접관 세 분 중에 두 분이 하를 줘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다음에 이 지정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똑같은 항목에 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면접관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합니다. 그죠? 바로 미입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수 미입 조별 할당제는 없어요.
일부 학원에서 2020년도에서 예를 들면 조별할 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워낙 일반 행정 중에서 예, 탈락자가 많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선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별할 때 아니었냐 놀래. 그러면 아니죠. 아니 국가지 어떠니 공무원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것도 일부 학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면접 담당 7급 면접 담당 중간이라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예. 그러면 특정 직렬에만 예를 들면은 조별 할당을 하고 미흡 할당제를 하고 미흡 할당제라고 이야기 나왔었어요. 일부 학원에서. 그렇죠? 다른 직렬을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정합니까? 그게 객관성 있는 겁니까? 평가를 하려면 모든 직렬에 공정하게 다 평가를 해야죠. 특정 직렬에만 미흡 할당을 해서 그렇게 떨쳤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예, 공무원이 추구하는 공명정대한 일처리.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예, 특정 직렬만 미흡 할당제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도 학원가에서 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직 면접은 할당제라는 게 없어요. 무수 할당제가 됐건 미흡 할당제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순수하게 면접관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경우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선발인은 10명인데 동점자가 있잖아요. 동점자가 많아가지고 한 15명 이상을 뽑았어요. 동점자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일배수 컷에 걸려 있으면 일배수 밖에서 예를 들면은 밖에 있는 분들 우수를 맞아야 합격이지만 일배수 컷에 걸려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10명을 뽑는데 9등, 10등, 11, 12, 13 5명이 동점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이 5명까지 합격하겠죠. 이게 필기 컷이자 일배수 컷이. 일배수 컷에도 걸려 있고 필기 컷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 공고를 하셨어요. 공고. 아 이번에 이 선발인원보다 너무 많이 초과됐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조정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약간의 공고식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면접관들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떠니 뭐 미흡을 줘갖고 떨치어서 나머지를 전부 한두 명을 줘가지고 떨친다든가. 그것도 면접관의 재량이에요. 강제적인 어떤 권한이 없어요. 인사혁신처에서 예. 인사 담당하신 분들이 면접관들한테 강제적으로 미입을 줘라 이건 없어요. 예. 뭐 돌려서 이야기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선발은 애초 대비 선발은 대비 너무 필기학기 많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동점자에 있는 일배수 것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할당제는 없다. 우수가 우수 할당제건 미입 할당제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각 조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각 조별로. 결과, 어떤 조 같은 경우는 7명이잖아요? 어떤 조는 전부 다 보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조는 우수가 2명이고 전부 보통일 수도 있고, 어떤 조는 미입이 있고 아예 보통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각 조별로 다 다르고, 왜? 면접관들의 성향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과는 어떤, 예를 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할당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그 동점자, 1배수컷 동점자 처리 기준이죠. 1배수컷. 특히 인원이 많은 직렬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인원이 많은 직렬과 인원이 적은 직렬. 소수 직렬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점자 처리 기준 같은 경우는 특히 1배수컷에 걸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변수가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검찰직 같은 경우는 10명을 뽑았잖아요. 10명을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예? 예를 들면은 뭐 1등부터 예를 들면 10등까지 예? 뭐 성적이 다 다르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1배수 밖에서 1.3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보통 1.3배수를 뽑던 뭐 일반 행정직인데 보통 1.2배수 정도 뽑는데 어떤 직종은 1.4배수도 뽑고 보통 평균적으로 1.3배수를 뽑아요. 그것도 동점자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찰직 10명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10등부터 20등까지 동점이야. 네. 1등부터 9등까지가 있고 10등부터 그러면은 2배수가 되는 거예요. 2배수를 뽑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렇죠?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동점자가 예를 들면 2명밖에 없어. 예. 네. 2명밖에. 예를 들면은 동점자가 예를 들면은 10명인데 9등하고 10등이요. 2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뒤에 인원이 많지 않으면 한두 명밖에 없으면 여기까지 필기 합격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인원이 너무 많아 버려 그러면 여기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기 3발 인원, 특히 동점자의 변수에 따라서 이 필기 이 3발 합격자, 이 16일로 발표될 때 필기 3발 직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동점자의 변수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그럼 만약에 간단한 거예요. 1등부터 예를 들면 10등까지 순서가 정해졌어. 그러면은 나머지 예를 들면은 1.5, 2배수나 1.3배수 뽑기 위해서 11등, 12등, 13등까지 합격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자, 11, 12, 13등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동점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우수를 나왔어. 다 보통을 맞고. 나머지 여기서 아홉 명이 예를 들면은 보통을 받았어. 한 명이 미입을 받았어. 한 명이. 그러면 떨어져. 아니요. 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1등부터 아홉 명이 보통을 받았고, 예를 들면 한 명이 예를 들면은, 아, 전부 다 보통 맞았다고 가정합시다. 전부 다 보통. 그리고 이 11, 12, 13등 중에서 예, 한 명이 우수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떨어져? 10등이 떨어지는 거예요. 10등이. 다 보통을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변수가 말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 세 명이 우수를 받고 다 보통 받았다? 그러면은 9등, 8등, 9등, 10등이 떨어지고 11, 12, 13등이, 13등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잖아.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벌써 봐봐봐.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냐면 소수진료 같은 경우는 봐봐봐. 1등부터 10등 사이에서 미흡이 한 명 나왔다 가정해. 미입을.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보통을 받았어. 그잖아. 그러면은 11등이 합격하는 것이지. 성적순이니까. 그지? 더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11, 12, 12, 12, 13등이 동점이야. 예. 1등부터 10등까지 예를 들면은 다 성적이 달라. 한 명이 미입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도 보통을 받았어. 그잖아. 이 세 사람 다 최종 합격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그러니까 변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봐봐봐. 1등부터 예를 들면 10명 뽑는데 예를 들면은 8등, 9등, 10등이 예를 들면은 동점이라고 8등, 9등, 뭐 11등이 동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4명 이거 여기까지 1배수 컷에 걸려 있어. 1배수 컷에. 그잖아. 8등, 9등, 10등, 11등. 그잖아. 그래서 이제 여중에 12등, 13등 같은 경우는 뭐 이보다 점수가 더 낮아. 예를 들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잖아. 변수가 낮아. 그러면 봐봐봐. 8등, 9등, 10등, 원래는 1배수 컷에 다 보통을 맞았어. 다 보통. 다 보통을 맞았단 말이야. 1배수 컷에 있어서였던 규정은 예, 미인만 아니면 전부 다 합격이야. 전부 다. 가장 이런 것도 있겠지. 예를 들면 뭐 9등부터 뭐 13등까지 동점이야. 전부 다 합격했어. 다 보통 맞았어. 그러면 13등까지 다 합격이야. 또. 전부 다 합격이야. 그잖아. 1배수 다 보통 맞았다 가정했을 때. 왜? 1배수 컷에 있는 동점자들은 규정상 미인만 맞으면 모두 최종 합격하는 거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외에도 각종 변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 볼까? 예를 들면 뭐 10등, 예를 들면 10등, 11등, 12등, 13등. 예, 이 사람이 다 동점이야. 예. 그잖아. 그러면은 동점인데 예를 들면은 10등에서 11등 동점인데 예를 들면 다 이제 보통이면 다 전부 다 합격이라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10등하고 다 동점인데 예를 들면은 10등까지 동점인데 뭐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11등이 예를 들면은 이 중에서 우수가 한 명이 나와버렸어. 우수가 예. 네 명이 동점인데 우수가 네 명 중에 우수가 한 명이 나왔다 가정 그래. 그럼 한 명이 우수 이쪽으로 들어가겠지. 그 나머지 세 명은 1배수 컷에 있어도 우수 때문에 나머지는 떨어지게 되는 거야. 열 명이 선발에 채워주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각종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진료가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게 변수가 워낙 많아서 설명이 여러분한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수가 예, 이게 경우의 수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또 동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아까 말한 거 약간의 어떤 인사혁신처에서 약간 공고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진료에 너무 동점자가 많다 이런 식의.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1배수 컷에 걸려 있건 특히 1배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1배수 컷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셨죠? 자, 그 점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이. 이번 앞장에 보면 비고란. 그 말에 비고란이 있는데 일종의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의 사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수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고득점자 미입을 주게 됐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간단한 기록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들은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생긴 것을 미리미리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고도점자가 내가 미입으로 떨어졌어. 그럼 행정소송 같은 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피고란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우수와 미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접관 세 분이 각각의 평점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합의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랬죠.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 차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자면 국가직은 원래 있잖아요. 국가직은 2020년도 일반 행정직 좀 특이한 경우였고 특이한 과거에 없었던 사례였고 보통 미입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보통. 왜? 우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평가를 좀 중상을 준다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합의를 한다 했잖아요. 면접관들이.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직 면접에서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예를 들면 미입보다 우수 사례가 더 많았지. 미입 사례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올해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만 소수 징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내가 필요하면 단톡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죠? 변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좀 설명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변수가 많으니까 일베스 카세인 특히 소수 증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면접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진행 절차의 주의사항이죠. 자, 사실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가면 진행요원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진행요원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가 예측을 했죠. 그죠? 아마 실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참고로 예를 들면 주의할 점이 뭐냐면 경험용 과제하고 개인 발표는 따로 시간을 주지만 경험용 과제와 상황용 과제는 동시에 20분 작성 시간 20분을 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험용 과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용 과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본 주제가 나온단 말이죠. 상황용 과제에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더라? 예를 들면은 평소에 여러분들 지금은 힘들겠지만 면접 준비 가장 경험용 과제 같은 경우는 5분 아무리 늦어도 7분 안에 쓰고 나머지 상황용 과제 15분이라든가 이상을 투자해야 돼요. 그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더욱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자료도 충분히 주어지고 또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계절식으로 작성하잖아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발표합니다. 보고 발표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상황용 경험용 과제는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서 답변해야 돼. 그잖아. 오직 면접관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상황용 과제나 경험용 과제는 여러분들이 보고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상황용 과제, 경험용 과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할 건지 내 경험 이야기니까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대신 상황용 과제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그런 전략적인 면접 준비를 해라.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면접 당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물론 이왕이면 글씨 예쁘게 쓰면 좋겠지만 아니 글씨 못 쓴다고 이 사람이 인성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글씨 대신 좀 그래서 글씨 예쁘게 쓴다 시간을 막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면접관이 평소 내가 못 쓴다 그러면 알아맞게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험용 과제를 최단 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상황용 과제 15분 정도를 투자해서 예를 들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실제 면접 진행 과정이죠. 자, 이것도 쭉 읽고 그래서 경험용 상황용 면접 과제는 작성 시간 20분을 준다. 동시에 그다음에 개인 발표 과제 검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면접 실시 시간은 검토 시간 포함해서 70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떤 면접 시간은 예를 들면은 개인 발표 검토 시간은 따로 30분 빼버리면 면접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 발표 들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면접이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시간은 40분이죠. 왜? 개인 발표는 8분 이내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8분. 거기다가 질의응답은 7분 이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질의응답은 7분 이내. 그렇죠? 15분이죠. 그렇죠? 작성 시간 빼 30분 빼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황용 과제는 구급하고도 달라.
여러분들은 깊이 있는 7급이니까 깊이 있는 질문이 이루어져. 9급은 상황형 과제가 질답 과제 시간이 20분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25분이죠. 그래서 좀 더 깊게 물어봐요. 깊게 물어봐. 그렇죠? 아무튼 7급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40, 실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순간부터 면접 질의가 끝날 때까지 총 시간은 4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작성 시간 빼놓고, 개인 발표 작성 시간 30분 따로 있고, 경험형 상황형 과제 작성 시간 20분 빼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 면접은 이거예요. 제일 하단에 이것이 공통 주제예요. 이것이 공통 주제예요. 경험 면접은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와 담당하고 싶은 업무이죠.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있죠. 어느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요거죠. 그죠? 지금 이렇게 기술하고, 이거 하나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응시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 뭐 전문도서 자기학습 등 포함, 각종 대기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이거죠.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한다. 이거죠. 예.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덜 돼요. 하지만 사례들을 듣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형 면접의 주제는 전쟁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이것이 공통주제다라는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기타 주의사항이죠. 예. 자, 개인 발표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보고 발표하지만 경험형 상황형 과제는 예, 면접관만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 그리고 면접관들이 친절합니다. 면접관들 상황형 과제 같은 거 물어볼 때 처음부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예? 면접관만 보고 질문하지 않아요. 혹시 상황형 쓴 거 기억나시죠?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면접관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벙어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평가가 되죠.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예? 면접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 발표 같은 경우 참고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3장. 예, 많으면 4장까지 주어지거든요. 그 3장 내에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예, 그죠? 현황부터 시작해서, 그죠? 현황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어떤 회의사라든가 기사 같은 거, 보도자료 같은 거, 이슈 탁 적어져 있어요. 대신 이제 이걸 보고 참고, 이것은 참고자료지. 참고하라는 이야기지. 이걸 보고 요약해서 적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어떤 평가하는 시험이라겠잖아. 그런데 참고자료의 3장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서 발표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수행 능력,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잖아. 그건 따라쟁이가 따라쟁이. 그잖아. 그래서 안,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야. 말 그대로 참고를 하고, 예, 이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네가 생각하는 어떤 또 다른 창의적이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수. 그러면 그래야 개선 방안이 되는 거지. 그잖아.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면 그게 개선 방안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 면접은 특히 개인 발표에서는 해결 방안, 특히 창의성 있죠? 창의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창의성. 그리고 우리 어떤 그리고 왜 공무원들에게 창의성을 많이 요구하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어떤 정세를 보세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죄송한 소리 같지만은 예, 우리하고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실리에서 움직이더라. 때에 따라서는 중국하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북한과도 또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일본하고 하기도 하고 그 자기 실리주의 어떤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동맹국가이긴 하지만, 그죠? 동맹국가이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막말로 말하자면, 예? 돈 많잖아요. 순조는 돈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그나마 미국한테, 그, 너희, 열 마디 미국이 하면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중국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잖아요. 그만큼 졌잖아요.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예? 그만큼, 예? 각자 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또, 온 나라 같은 경우는, 예? 또, 북한하고, 예? 이렇게 대치 상황이,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한국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하는 주로 하는 나라죠.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욱더 공무원의 창의성이 중요한 겁니다. 창의성.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창의성을 어떤 요구하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 그것들 마음껏 공직사에서 발휘해 주라. 그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인가? 이것이 바로 이꼬로 직무 수행 능력이고 전문성인 것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무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의 형식이다. 개인 발표가 됐건, 상황령이 됐건, 경험령 과제가 됐건. 그런 여러분들 끼와 재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방법적인 요소. 결국은 뭐더라?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의 또 목적이 무엇이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평가하는 시험이 바로 공무원 면접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 7급 면접에서 이거 나왔죠. 헌법의 최우선 가치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헌법의 최우선 가치가 뭐냐? 이게 2019년에 국가대 7급에서 개별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었죠. 헌법의 가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뭐 자유, 뭐 시장, 뭐 또 경제, 뭐 법의 뭐 어떤 공정, 정의 구현, 뭐 기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헌법의 최우선 가치예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뭐라고 하더라? 공익실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공익실현이 바로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역할, 목적입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죠. 바로 공익실현이 있어요. 공익실현. 그다음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공익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익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이 필요하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뭐더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공직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공직가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공익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필요하다. 그것이 공직가치를 하더라. 그래서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판단하는 공직가치평가라고 공고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발표 및 경험령 과제, 상황령 과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감압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 거 있잖아요. 눌렀으면 밑에 복사해서 나오는 거. 그잖아요. 그래서 예, 감압지는 어떠니? 보통 이제 면접관들은 여러분들 원본을 봅니다. 면접관들이 예, 감압지 밑에 있는 걸 보통이 예, 보고, 면접관이 보고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것도 눌러 쓰는 연습이 이런 것도 감압지 같은 경우는 시중에 그 문구점, 노랑진 문구점 이런 거 많이 팔아요. 개인 발표 용지라든가. 진짜 너무 비싸요. 좀 비싸더라고요. 필요하면 감압지 검색해가지고 개인 발표 감압지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필요하면 뭐 스터디할 때 이런 거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싼 데 알아봐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위원 명단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고 면접조도 무작위 추첨위에 각 면접조에 어떤 해당이 배정이 되죠. 미리 짜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은 격리된 공간에서 면접 관련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접 질문 리스트를 참고해 면접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요즘에는 추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입니까? 그때 공고문을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오전 오후 좀 못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전쯤 끝나면 나가는 거 면접 보면 끝나고 나가는 거 옛날에는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 준비 과정을 여기저기 인터넷에 다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예? 인사혁신처에서 예? 못 나게 만들었어요. 못 나게. 아예. 그래서 오전 오후 끝나면 면접장에 끝나면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잖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걸 퍼뜨려. 그잖아. 예. 근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 어차피 교체된 거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봐봐요. 못 하냐고. 그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그잖아. 아, 너희들은 불안하니까. 내가 소리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 필기 시험 준비를 하면서 기출에 좀 익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출이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면접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 리스트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면접관들이 질문 리스트를 많이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는지. 아, 여러분들 스티마 선생님이 공격하기도 한 번쯤 들어보는가 다 압니다. 면접관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다 압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끼리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면접 준비 방법이 뭐냐면, 뻔한 답변, 뻔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면접관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질문 리스트 속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성 있고 창의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면접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말로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있더니 사례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해드릴 거예요. 좀 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접 질문 리스트에서 참고해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은 뭐더라?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면접 어떻게 하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접 복사는 어떠니? 뭐,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한다. 여러분들 단정한, 사실 평상복이보다 함부로는 여러분 단 0.1%도 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요란한 어떤 평상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 단정하고, 예, 이런 어떤 복장이보다 함부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예, 정장을 입고 가죠. 불안하니까.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잖아요. 근데 평상 단정한 어떠니 평상복을 입고 가도 아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아예 있잖아 평상복 샘플을 이제 공고문에 넣어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충남인가 충북은 직접 공고문 봐보세요. 평상복 샘플로 그리고 양복 입지 마라. 심지어는 공고문에 샘플까지 공고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판단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지 않더라도 단 1%의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 점은 내가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떠니 좌석 배치도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부 인사는 보통 대학 교수가 오는데 대학 교수가 아니니 다른 어떤 예부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어떤 여러분 학기가 직렬과 관계된 어떤 현직 분이고 또 한 분은 타부처 공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부처에서 초빙된 공직자 보통이 그래서 면접관이 세 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질문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하고 학기가 직렬하고 연관성이 있는 어떤 면접관이구나. 아니구나. 그런 것은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요. 작성 용지가 경험용 개별 면접 과제, 상황용 개별 면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20분 동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떠니, 아까 말한 것처럼 문구점 같은데 혼자서 준비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복사해서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틀 만들어, 12줄이니까. 각각 12줄, 철틀 만들어 복사해서 만들어 써도 돼요. 하지만 스터디 같은 거 하려면은 아무래도 감압지가 좀 필요할 거예요.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구점에서 감압지 싼데 단체로 구입하면 좀 싸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개인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1줄이 주어져요. 용지죠. 이게 개인 발표 용지다라는 거예요. 예시 용이죠. 자, 용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첫 시간 지금부터는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한 것을 할 겁니다. 이제 앞에 서두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합격자 결정 방법이라든가 면접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다음 면접 우수 평가 기준 이런 것들 이야기했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의를 하겠다.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선생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지. 왜 선생님이 강의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강의를 하는 거니까 나는 면접 강의 홍보 이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시간표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번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 주로 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이제 좀 더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쉬는 시간 10분 정도 가지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은 이쪽이 여잔가? 이쪽이 남잔가? 잘 모르겠네.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